그래서 다양한 질문에 내가 답을 해주는데 이 답이 일관성이 있고 우주에 대한 질문도 내가 기본은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362무 8800불 인간이 사는 별의 숫자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다 돌아다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구조 자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달이 지구에서 튕겨나갔다든지 그 운석이 튕겨나간 운석이 어떤 별똥별이 큰 별똥별이 와서 지구를 쳐서 지구에서 튕겨나간 돌들이 모여서 달이 됐다는 둥 이건 말이 안 돼요. 달에 있는 표면은 과학자들이 가서 4kg, 5kg을 가져오지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거 가져와서 실험해봐요. 그게 지구에 있는 광석이 아니야. 에? 지구 광석이 아니라니까. 저 플루토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명왕성도 전부가 지구에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별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데 기여하도록 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의 위치가 또 지구의 바다를 저렇게 녹조가 안 생기게 지구의 바다가 썩어서 냄새가 안 나게 그것을 조류를 밀었다 당겼다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밀물과 쓸물을 만들면서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치를 우연한 돌멩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쓸물과 밀물을 만들어서 바다에 녹조가 파랭이가 안 생기게 그렇게 물고기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지 않는 이유도 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 초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과학자들은 뭐가 빅뱅을 해가지고 뭐 이건 튕겨나가고 저건 저리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 별이 됐다. 그래서 지구 안에 마그마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죠. 에? 그러니까 지구는 초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지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구 안에 핵이 있을 수가 없어. 핵이라는 게 뭡니까? 공간적 핵은 마그마야. 지구 중심 6천도, 1억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심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중앙 있죠? 중앙은 이런 2차원적인 가운데, 중앙, 원의 중앙, 맞죠? 그러나 입체적인 중앙을 뭐라고 그래? 중심,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1차원적인 선의 중심, 그죠? 그거는 뭐요? 선의 중심은 중간이야, 중간. 중간과 중앙과 한참 올라가면 중심, 그 중심적인 핵에 왜 6천도에서 1억도의 뜨거운 용암이 그 안에 있을까? 이 빅뱅으로 떨어진 별이면 그 안에 용암이 벌써 식어버렸어. 그렇게 모였다면 벌써 냉동이 돼가지고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지구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계속 내뿜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온도가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1km 들어갈수록 1도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서 저 밑에 들어가면 뭐냐? 이게 수천도가 돼요. 이런 너무나 정밀한 지구를 만들고 그 옆에 달을 만들고 그 달이 그만 일식일 될 때는 달이 태양을 가릴 때는 정말
골드 고리가 만들어지지. 그렇잖아요. 금한 일식이 되면은 골드가 만들어져.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계기 일식이나 계기 월식이 될 때 보면 달과 태양 사이즈가 똑같이 보여. 이게 우연히 튕겨 나온 별이 사이즈가 같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냐고. 이 달은 지 달은 40만 킬로밖에 있지만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는 일치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똑같아. 둘이가 겹쳤을 때 보면은 사이즈가 차이가 없어요. 그 어떻게 40만 킬로와 40만에서 43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달의 이 이동, 달이 일정하게 있게 되면 바닷물이 안 움직여. 그 달이 좀 더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이걸 함으로써 바닷물이 밀렸다 당겼다 중력을 달이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런 모든 메커니즘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있는 거와 40만 킬로미터 있는 것이 하늘에 있을 때 사이즈가 똑같아. 이거 계획적인 겁니까? 우연입니까?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딱 인간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게 사이즈를 정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달이 좀 가까이 오더라도 그 사이즈는 태양 사이즈와 별 차이가 없게. 그 계기 일식이나 계기 월식이 될 때 또 금한 일식이 될 때 그 보면은 사이즈가 똑같아. 그것은 계획적이야. 그건 어떻게 만듭니까? 1억 5천만 킬로와 40만 킬로.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 맞죠?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거리에다 갖다 놔가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태양이 다니는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어? 황도. 태양이 다니는, 태양이 자전 공전하는 것을 황도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지구가 다니는 거리를 뭐라고 그래? 응? 태양이 다니는 건 황도잖아. 지구가 다니는 거 뭐라고 그래? 궤도. 그런데 이 태양이 다니는 길이, 노루가 다니는 길은 뭐라고 그래? 노르웨이. 시간이 정지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나라. 시간이 안 움직이는 나라가 있어요. 응? 몰라요? 응? 인도네시아. 인도는 항상 네시아. 그래. 인도는 4시 말고는 시간이 없어. 항상 인도네시아. 그래.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데가 인도는 4시야. 말하자면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다니는 거리나 노루가 다니는 거리는 노르웨이. 그러니까 노루가 다니는 걸 산에서 보면 일정하게 다녀. 그 얼굴로 다녀요.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어. 그 태양이 황도가 다니는 길, 지구 궤도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탈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탈하면 지구의 우주의 대충돌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는 우리 은하와 저 안드로메다 은하는 엄청나게 떨어뜨려 놨어. 물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쪽으로 오고 있어. 그게 그 오고 있지만은 또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동을 해.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메다와 우리가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저 부닥치는 거 아니냐? 절대 부닥치지 않아. 어마어마한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는 우리가 가게 될 백궁은 그 거리가 120억 광년이야.
120억 년을 여러분이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그럼 그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치의 오차가 없어. 아멘.